지금은 내일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악기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를 갈고 있습니다. 보시지 근데 바리스타 그러고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몇 프로지? 프로? 어제 안녕하세요. 지금 드럼 피 갈고 있어요. 아유 재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다들 예 저 이제 합주 끝나고 막 왔어요. 과대불판 사용금지 합주 끝나고 막 왔어요. 아 오랜만이다 반갑다. 지금 내일 샌리스트를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피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주. 어 잘 지내?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심벌은 지금 다 챙겨놨고요. 지금 스네어 튜닝하고 내일은 이제 1번 탐도 따로 들고 가요. 1번 탐도 챙겨가야 돼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챙겨가야 돼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요. 어, 형아 목소리야? 아, 우사가 안녕. 녹음 잘하고 있냐? 드럼 일일이 옮기는 거 진짜 이러던데. 아니 그거를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치는 사람들 기타 들 아 오늘 아 내일 공연이 있어서 이제 그 뭐지 이제 심벌이랑 그거 챙긴다고 매일 이 시간대쯤에 이제 퇴근 방송해. 아 기타 녹음 잘하고 있어? 아이고 홍영아 오랜만이다. 아니 기타 치시는 분들도 연주할 때 자기 악기 들고 댕기시잖아요. 기타 들고 댕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예, 지금 요 놈을 튜닝을 하고 있어요. 제 커스텀이죠. 지금 피를 요걸로 갈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EC2 리버스 다시라고 해서 두 겹짜리였는데 지금 한 겹짜리로 갈고 있어요. 좀 더 이제 내추럴한 사운드를 원해가지고. 그렇죠. 총. 그리고 저는 이제 총이랑 총알을 같이 챙겨야 되는 거죠. 에반스 리버스 다시요. EC1 리버스 다시요. EC 리버스 단 말고요.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겹짜리가 있고 한 겹짜리가 있거든요.
두왕. 예, 소리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리를 두드려 보고 균일한 소리로 맞추는 건가요? 예,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아 비밀입니다. 그건 레슨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레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야! 이제 스니어는 다 챙겼고요. 스니어 가방에다 넣어야죠. 저희 이쁜이들입니다. 제 이쁜이들. 영업 비밀입니다. 진짜 영업 비밀이에요. 튜닝은 영업 비밀입니다. 하고 저쪽에 이제 저쪽에 지금 해놓고 이 가방에 넣어야죠. 엄청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그 오늘 진짜 엄청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다 다 일단 결정되면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흥분 상태라서 오늘 청심환도 먹었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보라, 초록, 빨강 짱인 것 같아요. 오늘 머리도 염색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수영까지 챙겼고 네 그거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염을 면도 내일 공연 때문에 아직 면도를 안 한 건데 와예 무슨 총알? 왜 총알을 장전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페달입니다. 이거 야광이에요. 아, 보여드려야겠네. 불이 나올란가? 지금 빛, 요새 빛을 못 봤는데 저 페달이. 보이시나요? 야광인 거? 오이씨. 아씨 티 안난다 씨 에이씨 티 안난다 에이 빛을 못 봐가지고 에이씨 빛이 안나가지고 씨 티가 안나네 속상하네. 예 안보이네요. 속상하네. 아니 이거 그 뭐지 과대불판 사용금지 할 때는 티 많이 났었어요. 저 우리 그때 안녕바다 단공했을 때도 이거 불 나왔고요. 아 속상하네. 이제 그게 깐진데. 예 아쉽네요. 아 이거 진짜 이게 깐진데. 아 그리고 과대불판 예. 공연 때 보일란가요 이게. 큰일났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7월 6일날 진짜 감사하게 그 지금 4명이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일 공연이요? 그거는 이제 공식 스케줄은 아니라서 제가 따로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 7월 6일 클럽 AUR에서 공연하는 거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지금 이 방에 예, 저밖에 안 볼 거예요 아마. 이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열심히 싸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이 말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발 쪽은 자기만족이라 가지고 근데 이거 때문에 발 센팅감이 좀 더 생겨 이 페달 비터 때문에 요거 자 감사해요. 아직 예매 받고 있으니까는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 7월 6일 5시부터 공연 시작이고요 클럽 AOR이라는 데서요. 제가 지금 포스터 띄워드릴게요. 요거 진짜 멋있고 멋진 팀들 많이 나오니까 공연 꼭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예매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와 비 맞아요 태풍 온다고 했어요. 네, 요 공연이고요. 예매 문의는 저한테 이제 따로 DM 주시면 되고요. 보면은 결제창이 있어요. 결제창 그 뭐지 그 뭐 이렇게 예매 받는 데 있는데 그거 말고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 일단 이렇게 잡아보죠. 드럼 페달 스네어 믹서 심벌 다음에 저거 챙겨야 된다. 아, 큰일 났네. 오씨, 조짓네.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대불판 사용금지 지금 커버 들어갔거든요. 그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 노래 이제 커버 들어갔거든요. 또 재밌는 거 보실 겁니다, 아마. 네, 방탄 노래 이번에 하나 해요. 재밌겠죠? 예, 방탄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이번 공연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공연을 꼭 보러 오셔야 돼요. 아니지, 혹시 모르지? 이번 공연 때도 할 수 있디. 잠깐만, 하드웨어를 그러면 요거.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연을 보러 오고 싶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정해놓은 샌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게 만들고 싶은 그게 좀 커요 요새.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어, 뭐, 자, 이거 오해 소지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지금 생각한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항상 마음만으로도 감사하죠. 진짜. 제가 그런 걸 또 모르는 게 아니니까. 어, 책들이 다 어디 갔지?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쉬워해 주시는 것도 너무 없고, 근데 미안해 하지는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공연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니에요. 저, 그거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못 오신다고 해서, 아, 배신자 이런 게 아니라, 아, 다 너무 잘 알죠. 솔직히 공연 보러 오시는 거, 이제 자기들 이제 보러 오시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조금이라도 돈 아껴서 오시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더 좋은 공연 보여드려야죠. 그거는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멋지게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책들이 다 어디 갔지? 아, 큰일이다. MT할 때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공연 못 와주시는 것 때문에 막, 아 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는 막 그런 것도 막 더, 아 그 공연 진짜 꼭 갔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평소에도 더 멋진 공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는. 네. 우와. 아이고야. 어디 갔지? 큰일 났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어, 큰일 났다. 어,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 설마 이건가? 아니,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큰일 났다. 오, 응? 어? 어떡하지? 그게 어떻게 안 되는지. 아! 아, 이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한번 공연도,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 그럼 여기 없나? 오, 잠깐만, 큰일 났네. 허허. 이러면 곤란한지. 와, 큰일 났다. 안녕, 오빠나.
여기 있다. 아, 아닌데. 큰일 났네. 없다! 아! 어디 갔냐? 큰일 났네요, 진짜. 맞다. 아, 맞다. 여기 놔두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 긴바닥 밴드에서 건반 치고 있는 우리 민건찜을 소개합니다. 민건찜. 와, 여기 아니네. 큰일 났네. 진짜 어디 갔냐? 반갑습니다. 어, 설마 너냐? 어, 찾은 것 같아요. 우, 찾았다. 이거다. 찾은 것 같습니다. 민근짱, 아직 집에 안 갔어? 작업실이야. 작업실이야. 그라지 찾았다. 아, 찾았다. 잠깐 이거랑 반가워. 내일 스틱 가져가야 되고. 아, 스틱도 이제 스틱 없는데 큰일 났네. 아, 가난하다 진짜. 아, 속상하다 속상해. 아이, 스틱이 없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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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제 집에 가려고? 드럼 치는 거 보여주세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드럼 치는 거 못 보여드려요. 지금 세팅이 지금 이런 세팅이라 가지고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내일 아, 내일 챙겨갈 거 다 챙긴다고. 어, 그래, 고생했어. 들어가. 하고. 잘 가. 반대로 가나? 뭔가. 아하, 이거였구나. 예, 공연 때 꼭 봐요. 어, 근데 바리스타 그루브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지? 처음 보는데. 누구시죠? 뭐 팀에서 드럼 치시는 분이세요? 아이씨, 안 들어가네. 돌았네. 그러면은 일단 가방에 넣을 건 다 챙겼고 하고 그리고 MTR 챙기고 MTR 챙겼고 고프로는 이번에 안 들고 가고 그리고 아 그레이 스탠드 아 저
가버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이자 드러머입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짐을 한번 봐야겠네요. 아이고야. 아, 교회에서 반주하신다고요?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틱만 챙기면 되는데, 아, 스틱이 멀쩡한 게 없네요. 멀쩡한 게 없어, 스틱이. 안녕하세요. 스틱이 멀쩡한 게 없노. 돌았네. 스틱 봅시다. 영빈짱이면 다 아작이 났고, 이거는 말레시고. 예, 안녕하세요. 야, 스틱이 다, 씨. 멀쩡한 게 하나도 없냐. 아, 따, 씨, 진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렇게. 내일 공연 갈 거는 다 챙겼습니다. 하, 난타. 아, 아니다. 저것도 있구나. 오, 열심히 연습하시나 봐요. 열정 배우고 가요. 아니, 이걸로 밥 빌어먹는, 아니, 이걸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열정도 열정인데. 아니, 이걸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하신다면서요. 똑같은 거죠, 뭐. 네. 이걸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 이제 집에 가야죠. 아, 내일 공연이요? 내일 공연은, 그 뭐지? 간디 학교라고 대안학교 공연이 있어서. 우왕 명호님 햄요 햄요. 예, 김경호 밴드에서 드럼 치고 계시는 왕명호 형님 들어오셨습니다. 아, 전공연도 열심히 꾸준히 할... 어,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왜 다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지금 필드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예, 여러분들 일하는 만큼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일하고, 연습하고 일하고. 형님, 내일 공연 갈 짐이에요. 형님, 빨리 그 믹서를 사야겠어요. 그럼 저놈이 없어졌을 텐데. 믹서 그거 갖고 싶어요, 형님. 형님 짱인 것 같아요. 어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드럼이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전 드럼이 너무 좋아서요. 드럼 만질 때가 제일 좋아요. 아휴, 정리가 안 되노. 이게 짱이죠? 형님, 저 심벌이 지금 쫙 깔리, 저 심벌 쫙, 저 헤드 쫙. 아까 헤드 갈았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봐야겠네요. 집으로 가자, 이제. 자, 이어서 퇴근 방송 하겠습니다. 아, 가방도 뭐 안 들고 갈게요. 거기다가 이제 밥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습하는 게 그런 것보다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드럼 치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힘듦이 올 때는 이제 현타가 제대로 오죠 이제. 형님 그 죄송한데 믹스 그 믹서기 믹서 그 소형 믹서 그거 모델명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모델명 카톡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집에 가자. 아 인터페이스를 안 껐구나. 이제 가실 분들은 다 가셨군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밖에 비 오나요? 비가 오나? 지금 비 오나요? 이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 라이브로.